피자예요. 되게 똑같은데 제가 시키면 되게 못해요. 아, 그게 피자예요. 예. 얘 진짜 막 해도 되는 애예요. 우리 나이에 비해서 삶의 희노애락이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게. 멘샤 양양아. 아니, 괜히 물어봤어. 우리 구단의 우승이죠. 아니, 예, 네, 생각을 안 해봤어요. 진짜 맨날 하는 거죠. 네, 자기야 사랑해. 나도 데려가. 아, 그런 게. 16살 이후에 많이 가고, 성관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? 제가 장당한데 병원 측에서 저를 숨겨줘요. 빨리 저쪽 방으로 들어가 있어, 그러고. 김은정 씨, 네.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. 그 미스터분들 중에서 혹시 만나고 싶었던 분이 있다면? 저요? 저 크리스티나 씨. 크리스티나. 아, 네. 행복해요. 저는 크리스티나 씨의 저 말투 억양이 너무 좋아요. 네. 따라해보셨어요, 집에서 혹시? 저 방송에서도 따라한 적 있어요. 한번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, 크리스티나예요. 아, 오늘 되게 똑같은데 제가 시키면 되게 못해요. 그러면 우리 브라이언 씨. 아니, 마리언 씨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, 브라이언. 아니. 말이요? 나도 몰라요. 갑자기 말려주셨어요. 근데 얼굴이 빨개지니까 귀여운데요? 저 농담이 아니라 브라이언 씨 팔 근육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? 와, 진짜 대단해. 와! 와! 후삭후삭! 후삭후삭 날랐어, 지금. 상처 너무 심해져서. 후삭후삭 날랐어, 지금. 누가 된 거야? 어떻게 후삭후삭 날아? 저는요, TikTok에서 만들어놓은 줄 알았어요, 이렇게.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네요. 브라이언 대단한 거예요. 라이머 옆에서 근육을 보고. 그래서 갑자기 쉬어갖고 더 왔는데. 아, 이렇게 이거 갖고 분위기 좋을 줄 알았으면 좀 벗고 올 걸. 지금이라도 벗어. 자, 그러면 라이머 씨의 근육 한번 보자. 그냥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랑 굳이 벗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보여주는 거랑 좀 그렇다. 잠깐만요. 이렇게 해야 돼. 즉석 인기 투표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. 네. 먼저 라이머 씨. 라이머 씨 스타일이 멋있다. 손 들어주십시오. 편거. 아, 편말 동그라미. 자, 라이머 씨 하나, 둘, 셋. 오. 절대적이시다, 정말. 짜발. 짜발이. 짜발이. 총 쏠 줄 아는 여자 괜찮아요. 스리탄도 던질 줄 알고. 아, 근데 배면 이렇게 이 허벅지 되퇴근이라고 하죠. 네. 되퇴근이 굉장히 잘 발달되신 게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, 다리. 아, 진짜. 둘이 앞으로. 인사를 해주세요.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상사 출신이세요. 와, 와. 멋있다. 이야. 이야. 자세 멋있어. 알았어. 라이머 씨가 누굴 피하는 거
거 처음 봤어. 겁먹었어요. 아니, 나 여자한테 이렇게 겁먹은 거 처음인 것 같아. 아, 너 너무 무서워. 와, 평소에 라이머 형 무대 보면요. 완전 터프하잖아. 막, 예, 포츠. 근데 갑자기 오늘. 뭔데? 너무 떨어져. 손남순대. 그렇습니다. 뜨겁게. 예, 동서양 대표 미남 미녀들이 모였는데요. 김지선 씨, 네. 이 중에요. 누가 제일 먼저 국수를 먹여줄 것 같아? 결혼식을 할 것 같아? 아, 미사 여러분. 의외인 사람이 딱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 안 하던 갑자기 짜바리 같은. 아. 짜바리 씨 오늘 라이머 주세요. 라이머 가지고 그냥 라이머 저 주세요. 그럴 것 같아요. 미안해요. 결혼식 하고 싶어요? 결혼 다니고 결혼식을 해. 아니, 결혼은 되게 요즘 하고 싶어요. 그건. 네. 근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여자랑 하고 싶어요. 혹시 홍수아 씨가 봤을 때 연예인들 중에서 누가 결혼을 가장 빨리 할 것 같아요, 지금? 아, 연예인분들 중에서요? 서현 언니요? 빨리. 직접 드세요. 네. 박수현 씨. 아, 되게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. 여자가 봐.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혼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면, 네. 빨리 좋은.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거의 솔로이신 분, 싱글이신 분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선배로서 미리 우리 후배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. 네.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을 다 하고 싶으시죠? 네. 네. 하지만 혼자 대답했어요. 네. 하지만 결혼한 선배 들은 가끔은 결혼 전으로 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요. 절대 저 가끔 상상이죠. 예. 반포동의 진아 엄마는 절대로 3개월 만에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. 3개월 만에. 와, 진짜 야, 빠르다. 그럼 에바 씨는 얼마 만나고 지금 결혼 결정하신 거예요? 안 지는 1년 넘었는데 사귄 지는 6개월? 근데 놀란 거 에바 씨는 연한데 프로포즈를 본인이 하셨어요. 사귀기 전부터 너는 나랑 결혼할 거다. 멋있다. 네. 많은 소개팅을 하시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요. 네. 또 그리고 이분 보세요. 세계 여행을 하고 절대 선 보고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. 광장동의 한 어머니. 광장동에서. 선 보고 결혼하는 거 말레이시아에 있어요? 없어요? 네, 말레이시아에 있어요. 있어요? 네. 선 보고 결혼하실 수 있어요? 아니요.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야 돼요. 네. 부모님은 연애하고 결혼하셨어요? 네. 손은 안 볼 것이다? 네, 안 볼 것이다. 제 생각에는 손 보고 결혼하면 조금 위험해요. 그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과 성격 맞는지 잘 모르고 미친 사람인지도 몰라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 보고 결혼하면 좀 복권 사는 것 같아요. 복권 사는 거랑 비슷할 것 같다? 케냐에서 선보 결혼하는 거 있지 않을까요? 아, 케냐에서 인도 사람 많이 있으니까 선 결혼 많이 있어요. 네, 내 친구 고등학교 그 졸업하고 갑자기 인도